여러분들이 아 아무튼 재민 how are you? 재민 how are you feeling? How you feeling tonight? How you feeling? How you feeling tonight? How do you feel so far? How are you feeling today? So your condition. My condition. Yeah. These day, mm-hmm. I got a food poisoning. Yeah. Yeah. You were very sick. Yeah, but I'm getting well. I'm glad. So don't worry about that. That's right. Yeah. You heard him. Hmm. 둘 다 둘 다 이쁘다고요? 둘 다 지은 니은 이쁨?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이게 마치 너 보름달. 아 아니 이제 진짜. 아 근데 아까 오는데 달이 미쳤더라고요. 완전 full moon 같이 생긴 느낌. 근데 달을 왜 이렇게 좋아요? 그니까. 뭐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그냥 talking to the moon. 아 미안해. 아니 근데 그냥 달이 예쁘다고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냥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 아 그 되게 달 얘기하니까 되게 이쁜 말 있었는데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To the moon and back. 그게 여러분들 뭐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뛸 수 있는 심장에 아 진짜 그거요? 그게 달까지 갈 수 있는 딱 그거래요. 그래서 나를 평생 사랑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난 그것도 몰랐어. 그 말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보잖아. 사람마다 죽는 게 다 다르잖아. 그 몇 살까지가 평균인지 잘 모르겠어. 아, 아쉽다. 이 감색 되게 아쉽다. 딱 타이밍적으로. 아, 근데 진짜 재민이가 됐습니다. 영어를 오늘 찢었어요. 아, 뭘 또 찢어요. 아, 일단 여러분들이 공연 뻔했어요. 공연에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아무튼 근데 그 아까 했던 말들을 다 진짜 나 거짓말이 아니라 you gotta write that down. 나중을 위해서. You never know. 오늘 되게 많이 반복된 말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알아채길 바랍니다.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역시 미국 투어를 또 배고파? 지금 먹을까? 좀 먹어. 사실 배고프긴 해. 아 감기가 아니야. 감기 아니야. 내가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약간 식중독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그 날 딱 그 뭐지 스시 같은 걸 하나 먹었는데 이제 반다 익스프레스 그 스시 같은 걸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 근데 나랑 같이 먹었다는데? 뭐? 스시 인 멕시코. 아 그거야. 어. 그러네. 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근데 그걸 내가 먹은 거지. 그러네 진짜 그러네. 아 그때야? 왜냐면 그날 바로 다음날 아팠어. 그렇죠. 아 그래? 오우씨. 아니 뭐 저 이제 너 아니면 나였겠다. 괜찮아져서. 어. 괜찮아져서 충분히. 아 근데 아직 그 코 막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괜찮아. 그 스시 어디 있냐고요? 제일 멀리 있어요. 오케이 일단 먹어볼게요. 아 진짜 배고팠어. 걱정하지 마요. 렌즈 괜찮죠? 오늘은 약간 좀 직경이 그렇게 큰 거를 끼진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구나. 아까 근데 보였잖아. 이게 뭐지? 이게 오렌지 치킨이었나? 어 맞는 거 같아. 안 먹어봤는데 맞아. 나 그때 이거 공항에서 먹었던 거. 맞아 맞아. 여기는 지금 밤 12시 3분. 너무 이쁘죠? 한 입 드세요. 나? 맛있어 보이긴 하네. 아 근데 뭐 이리 실한데? 한 입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저 한 건 몇 시지? 오후 2시 아니야? 오후 2시. 지금 가족분들이랑 잘 먹고 있어요? 연휴 잘 보내고 있어요?
그거 그 떡은 드셨나? 많이 뭘 좀 많이 드셨나? 코스트코 갔다 왔대요. 아니 어? 코스트코. 좋죠. 예. 코스트코. 예.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갔는데. 그쪽에 맞아, 그 가족이랑 가기 좋죠. 그 맞아요. 그 카드 있어야 되는데. 갈비 먹었어. 잘했어. 오늘 케이터링 갈비 있었잖아. 있었어요. 오늘 아 미국은 한식 케이터링 다 맛있어요. 진짜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나는 마음에 들어. 내 생각에 그거 요리해 주시는 이모님이 내가 느꼈을 때 그거야. 그 한국 분이야. 내가 봤을 때 귀신인가? 뭐 없는데. 방금 이상한 소리 났지. 안쪽에 사는 소리 났잖아. 그래서 어떻게 자? 귀신 있어 여기. 귀신. 난 귀신. 여러분들 귀신 믿어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근데 가위 눌려본 적 있다고 그랬나? 가위 나 딱 한 번. 나도 딱 한 번. 그때 내가 조금 기가 좀 쇠약하긴 했어. 맞아. 근데 기가 약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 나는 그때 가위를 처음 눌려가지고 그게 몇 살 때? 그때 나 연습생 때. 아 연습생 때? 우리 데뷔 의무였는데. 우리 언제지? 아 데뷔다. 데뷔했다. 하고 나서 2층 침대에서 잘 때 숙소에서 그때 한 번 눌렸었지. 그때 나도 분명 문이 안 열려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거야. 야 너 얘기했다 이거. 진짜 추워졌다 그랬다. 너무 엄청 추워졌어. 야 진심 기억나. 너무 추워졌는데 거실이 다 보였어. 그러니까 문을 와 맞아 딱 문 열면 딱 거실이 딱 보이거든. 근데 분명 문을 다 닫고 자거든요 저는. 근데 문이 다 열려 있고 거실이 딱 보이는데 거실이 갑자기 시꺼매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하얀색.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까지 안 왔나? 아닌가? 얼굴도 봤어. 얼굴까지는 아니었나? 아니, 뭐 이렇게 거실에서 볼 땐 얼굴이 안 보였어. 머리도 엄청 경험이다. 이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내 위에까지 왔어요. 내가 누워 있었는데 이 위에까지 내 미쳤다 진짜. 손톱도 엄청 길었어요. 손도 미쳤다. 약간 썩어 있었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훔치면서 깼지. 깼는데 어떻게? 깼는데 아침이었어. 하나도 어둡지 않았어. 근데 진짜 컨저링인가?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귀신 올 때 진짜 온도가 확 낮아지고 비가 확 낮아져. 그러니까 너가 근데 그걸 진짜 느꼈다라는 게 나 그때 들었을 때도 소름이었어. 재민아 그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쓰시는 작가님들도 맞아 내 생각에 진짜로 그게 있다. 팩트를 가지고 한 거지. 가위를 진짜 많이 눌리셨고 아니면 그 경험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런 디테일들이 필요하지. 진짜 마크가 랜덤이... 나를 때리는 꿈 꿨다는데요? 그거 꿈인 거 같죠. 제가 어떻게 그대를 때립니까? 와 11년생. 아니 요즘 PD들이 나이대가 좀 이상해요. 그래? 아 이상한 거야? 아니 요새 뭐 약간 뭐 12년생 분이 나 2012년에 한국 처음 왔어. 교육생. 그럼 형이랑 13살 차이 나잖아. 친구 할 수 있어. 미국에서 친구 같아 13살? 아 되긴 하지. 아 그니까 그 말 그니까 뭐 그치. 근데 이제 친구는 진짜 나이 그런 거 1도 상관없고 막 아이와 할아버지랑도 솔직히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 단어 선택이 좀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12년생? 대박이다. 근데 이 형은 이제 동방예의주국에 이미 물들어가지고 12년 쉽지 않을걸요. 이게 한두 살 차이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2012년생 시진이가 채민아! 채민아! 반말하면 어때? 아 근데 무대에서는 다들 반말할 수 있죠. 아 그럼 영통에서? 영통에서는 다들 안 부르시는데. 오빠 나 반말해도 돼요? 저 12년생이에요. 근데 나는 반말 괜춘. 아 괜춘? 대신 이제 오빠는 불러야지.
재미 높다. 오빠 밥 먹었어? 중간에 약간 멈칫? 약간 좀 그런가? 3 2004년생 뭐 괜찮다니까. 삼촌? 삼촌이라니요 여러분들. 삼촌이라니요 여러분들. 이쪽이 삼촌이죠. 와우. 와우. 근데 몇 살부터 삼촌이야? 삼촌? 시진이와 우리의 관계에선 삼촌이 없지. 그 단어는 10년생 10년생? 나를 이랬는데 10년생 와. 근데 진짜 시간 빠르다. 아니 삼촌이면 도대체 몇 살이어야 돼? 아니 보통 삼촌이 한 20살 차이 나나?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 정도. 어머니랑 몇 살 차이나? 30살. 30살. 그러면 삼촌이면 한 30살 넘게 차이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뭐 작은 삼촌이. 아, 근데 작은 삼촌도 있으니까. 어쨌든 20몇 년생이긴 하네. 어. 나 20년생인데. 20년생인데 팬클럽이네. 20년생. 그러면 정말 지금 몇 살이야? 4살이잖아. 4살인데 지금 뭐 팬클럽을 가야 돼? 20년생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투어를 돌다 보면은 진짜 막 갓난아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진짜 귀엽긴 해.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애기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그 애는 진짜 20년생이었었겠다. 그니까 20년생이면 무슨 느낌일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보고 엄청 어리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성인 되고 나서도 나 어리다 생각 안 했거든요. 난 아낌자. 아 그럼 넌 지금 너 나이에 맞는 것 같아? 체감? 좀 아닌 것 같아요. 도 몰라요. 저는 약간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근데 난 어 그건 있는. 남자들은 다 애기야. 맞아. That's right.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그런 거 좋아요. 약간 어? 야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는 거 차에 만약에 얼음 이렇게 굳었어요. 그럼 이제 그 얼음이 만약에 딱 그 유리 모양으로 떼어져. 너무 satisfying 할 것 같죠? 아 무슨 느낌? 아 이해했어. 이게 조각별로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약간 비비탄총 같은 거 봐도 흥분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남자는 장난감만 커진다고. 그니까 장난감만 더 비싸고 장난감 차 퀄리티 뭐 하다가 어 그치. 장난감 차, 그 다음 진짜 차, 그 다음 뭐 RC카 뭐 맞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남자는 근데 여자는 그런 말 없나? 나 몰라요. 여자는 약간 밈이자 밈. 여자는 안 그런가? 그냥 처음부터 좀 성숙한가? 몰라. 좀 알려주면 안 돼? 혹시 여자는 기싸움이라는데요? 바비. 여자는 바비. 바비. 맞지. 공주들이지, 공주들. 옷? 옷인가? 옷이라는데 옷? 여자 마음? 여자 마음은 갈대래. 갈대.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럼? 그럼 여자 마음은 갈대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 시신이 갈대예요? 그걸 잡아줘야지. 뭔 갈대야. 그냥 사람 차이야. 그렇긴 해. 죄송해요. 취향 존중. 갈대 아니야. 너희들만 볼게. 그런 말이 있어. 갈대긴 하지. 형은 영원을 믿어. 영원?
나는 그건 것 같아. 오케이. 영혼은 없지만 그 순간 속에 영혼을 믿는 거야. 그 순간 속에 영혼. 잠깐만. 예를 들면 이 순간. 그치. 내 영혼. 영혼. 이 순간에 영혼. 있는 영혼. 어, 이 순간에 있는 영혼이란 마음을 또 믿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요즘 책 읽지. 맞아. 좀 철학적인데? 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사실 아직 잘 못했는데 일단 느낌이. 책은 이해 안 돼. 그냥 일단. 뭘 말인지 알아. 일단 읽어. 그리고 아 이거 뭔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예술적인 거야, 아티스틱한 어, 거야. 나 그럴 때 진짜 많거든. 그냥 기름 그냥 기름 아니 그림을 보다가도 봐봐. 뭘 뜻하는 것 같아? 잠깐만 나 진짜 한번 봐봐. 느낌이 와? 느낌이 뭘 뜻하는 것 같아?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책도.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를 해. 어. 그분들이 이제 막 써. 어. 일단 봐. 아 그렇구나 를 하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돼. 뭔지 알아? 그러면 다들 그냥 약간 근데 꼭 항상 그런 학생들 있잖아. 어. 다 약간 이해한 어,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게 말을 써놓으니까 이해하는 거야. 야 미쳤다. 말이 안 되게 쓰긴 해. 말이 안 되게 쓰잖아. 그럼 그게 좀 더 멋있어, 약간 고급적으로 보이잖아. 만약에 민센트 반 고흐가 이쪽에다 선 하나 딱 그리잖아. 예술이야. 아니, 근데 형도 나... 선 그릴 수 있어. 그치. 그걸 보고 뭘 느껴?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주관적인 거. 아,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든 게 어려운 단어가 왜 있을까? 그치. 진짜 태초로 가잖아. 어. 어려운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 맞아. 결국에는 결국에 쓰는 것만 써. 결국에는 고급져 보이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책도 단어가 고급져 보이니까. 나 근데 방금 지금 약간 궁금했는데 이거 약간 진지하게 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사실 책들도 그냥 그 읽는 사람이 이해를 쉽게 하길 바랬다면 맞아. 진짜 그냥 쉽게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이건 표현이랑은 다른 얘기야. 그냥 단어가. 어. 그 단어가 어려운 거는 약간의 그건 거 같아. 뭐. 맞아. 그러니까 영어 책도 보고 한국 책도 보면은 항상 모르는 단어가 많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거를 검색해 보잖아. 평상시 안 써. 그리고 그거랑 같은 뜻이 있는 그냥 국어 사전이야 거의. 같은 뜻이 있는 쉬운 단어가 있어. 맞아. 근데 굳이 그걸 쓰는 게 근데 어 지금 CJ 지금 왕따 당한다고 지금. 근데 난 나름 이해해. 그럼 그런 거 좀 챙겨주긴 해야지. 맞아. 애들아? 공감이 간다. 넘어가실게요. 대화 1회 넘어가실게요. 진짜 웃기다. 지성이한테 스며들었니? 돌려? 근데 나 진짜 지선이한테 오늘 약간 감동받았잖아. 왜? 오늘 엔딩 멘트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응. 일부러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네. 아무튼 진짜 시진이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진짜 지선이가 콘서트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아 그거 나도 들었잖아. 그래서 약간 살아있네 싶어서 많이 많이 예쁘다 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지성이가 인스타인가 막 라면 사진이랑 뭐 도시 사진 막 올리고 아 그거 보냈어. 뭐였더라? 뭐 이런 게 캡슐이 뭐였지? 이런 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어, 맞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성이 MBTI 뭐였더라? INFP. INFP? 형이랑 P랑 J만 다르네. 아니요. 억세다. 분석가. 분석가. MBTI 분석가. 방금 버블 왔대요. 지성이가? 네. 요새 왜 이렇게 그 핑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
핀이 뭐야? 그 하추핀. 아 그런. 아 맞아 맞아. 아까도 뭐 그게 뭐야? 그 인스타에서 그 서치하다 봤는데 요즘 애기들이 그 하추핀이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울어요. 진짜 귀여워요. 보여줄까? 보여. 나 진짜 웃긴 거 하나. 나 웃긴 거 약간 뭐지 약간 제노가 나한테 뭐 보내줬거든? 어. 근데 내가 고양이야. 어. 내가 엄마 고양이야. 어. 근데 이제 새끼 고양이들이 있어. 어. 근데 그게 이제 재민이, 런쥔이, 철러, 지성이, 제노 내가 그냥 이렇게 쓰간더라. 이런 고양이의 짤이거든? 어.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한 마리 예찬이 있어. 근데 내가 꽉 뛰는 게 있거든. 아, 나 봤어. 봤어? 근데 그걸 제노가 나한테 보내준 건데 보자마자 와! 약간 찔리는 거야. 어. 약간 짤통이. 내가 놀랬어. 내가 놀랬어. 아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웃겼어. 요즘 근데 고양이들 가지고 되게 많이 약간 고양이 전문성이 쓰더라. 약간 참 나 왜 이렇게나 이상한 거밖에 없지. 약간 너의 너를 따라가나 봐. 네 약간 그 약간 그 이상한 밈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재밌었어 아까. 내가 해찬이를 아 난 근데 난 그 정도 아니에요. 해찬이랑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이죠. 하추핑, 와크핑, 재민핑. 아 그 애기 우는 거 진짜 있었는데 아 이거 게시물이 삭제됐대. 아이고. 진짜 근데 너 왜 밥 안 먹냐? 넌 스킵퍼 미리래. 아 알지 알지. 빨리 먹어. 형 원래 이만큼 안 먹잖아요. 이미 아니 나만 먹으니까 많이 먹어. 핑이 뭐야? 진짜 핑 뭐야? 아 그 하추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쪽에 다양한 핑들이 있어. 그냥 모든 거에 붙여도 돼? 무슨 무슨 핑? 다 핑? 아 그쪽에 이름이 그냥 그래. 이름이 뭐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마크핑이 있고 제노핑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핑이 있는데 나도 이름 잘 몰라. 하추핑밖에 몰라. 하추핑이 그냥 그 아이의 이름이야. 해핑? Are you happy? 왜 그러니? 피곤하니? 봤어. 내일 좀 우회되냐고? 내일 우리 어디로 넘어가죠? 아틀란타? 맞아요. 네, 저희는 아틀란타로 내일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진짜 처음 이 투어 시작할 때 아틀란타 들렸던 거 기억나? 아 기억나. 경유. 완전 기억나죠. 이제 진짜 아틀란타. 그때 한 식당 갔었잖아. 30분 걸려서. 그랬나? 응. 도착하자마자 난 그냥 그거 말고 그냥 공항에서 그 이제 애틀란타는 이제 흥이 미쳤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제 웨이트리스 웨이터들이 다 그냥 흥이 미쳤어. 응. 그래서 아틀란타 공연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제 네 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총 몇 번이었죠? 우리 총 한 11번. 7? 11번 맞나? 9번이었나? 아니야. 10번은 넘었어. 11번. 총 11번이고 이제 4개가 남은 거지. 아.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우리 은근 잘했어. 근데 진짜 투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게 드림쇼 2를 이어서 드림쇼 3를 바로 이렇게 또 잘 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짜. 근데 그거 알죠? 눈물 핑. 이거 진짜 안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이제 삼촌이라 불러. 다 삼촌이라 불러 그냥.
1년을. 좋아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와. 아니 해야 돼. 가끔씩 좀 아니, 나도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산소에 소주 그게 와. 산소에 소주 있어? 어. 그게 가끔씩 와. 아니 이게 사람이 해야 돼. 병나. 맞아. 막 그 아저씨 하고 싶으면 해야 돼. 막구삼촌. 와 막촌. 막촌. 잘 어울린다. 대파리 자콘 어땠는지. 아 근데 뭔가 아니 그때 계란볶음밥 진짜 오마이 근데 진짜 퍼피 맛있었어요. 아 근데 너 진짜 반응 보니까 좀 찐이더라. 응 그때 진짜 너무 맛있었어. That's right. 근데 진짜 굴소스더라고. 아니 굴소스도 굴소스인데 결국 간을 잘했어. 오 맞아. 얘가 나도 놀랬다고. 근데 왜 맨날 그렇게 계란후라이는 그 떡으로 부치냐. 근데 나 진짜 나도 몰랐어. 근데 그때 간이 잘 됐더라고. 아니 형 진짜 계란후라이만 연습하면 된다니까. 알겠어.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아니 형이 너무 나 선생님 이 약간 애기 다루듯이. 그러니까 박력이 없지. 애기 다루듯이 해야 돼. 아 해야 된다고? 오히려 박력밖에 없어? 너무 박력밖에 없어. 프라이팬에 비뚤 말든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내가 진짜 내가 계란 너 진짜 내가 제대로 구워줄게. 스크램블은 진짜 잘하겠네. 야 근데 진짜 너 그때 간이 좋긴 했어. 뜻밖의 재능이었다니까. 고마워. 진짜 맛있었어. 진짜 고마워. 그래서 대상 받았지. 대박.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파스타였나? 맞아. 파스타 먹기였나? 만들기였나? 파스타? 아 그 어 이제 그 그 상품? 어 그 파스타였나 아니면 그 뭐 나 까먹었어. 음식 먹기였나? 아 어, 모양은 아니야 모양 이뻤는데? 계란 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진짜 하수인 것 같네. 아 이 산소가 오케이. 아 요새 술도 안 드시면서 이산화 탄소를 좀 많이 해야겠어. 오케이, okay, sorry. 파스타 okay. 맛이 파스타가 뭐지? 진정. 파스타 맛이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맛이 파스타. 뭔 소리지? 무슨 드립이 저건? 맞지. 어. 다들 아직도 보이프렌드 매치를 했는데. 아니 근데 재민 씨의 그 토킹이 있잖아요. 그니까 나 왜 그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너가 맨날 하긴 했어. 아, 오늘 날 했잖아. 했는데 나 많이 하진 않아 그렇게 생각보다. 아니 일단 뭐 봐봐 나 댄스 브레이크 나 잡힌 적 거의 없다니까. 근데 맞아 오랜만에 잡히긴 했어. 나 되게 오랜만에 잡혔어. 근데 그거 나랑 너가 약간 아팠으니까 좀 안 했던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아, 근데 어쨌든 너가 가는 그러니까. 순간 너도 몰랐을 때 본능적으로 나온 게 트월킹이었어. 아 왜냐면 내가 그 전부터 항상 그 제민을 들고 있는 팬들은 다 트워크가 다 써있어. 맞아 나도 보긴 했어. 어 그래서 그게 이미 인식이 돼 있는 거지.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내 엉덩이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본인 트월킹이? 아니 뭐 트월킹은 거의 마스터 했다고 봐요. 여러 방면으로 대각선을 칠 수도 있고 위투 위로 뭐 다 할 수 있죠. 위아래 뭐 대각선 양념 천기 백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이 진짜 트월킹하면 진짜 찌일 텐데. 나는 이제 납작궁뎅이여가지고 트월킹을 해도 약간 뼈가 움직이잖아. 근데 형이 트월킹 하잖아 진짜. 거야 야 마크 트월킹 기대할게요. 아 진짜 한번 해줘. 나중에 댄스 랩이 잡히면 톨핑. 톨핑. 아 그럼 재밌네. 핑이 좀 재밌네. 전체용가가 아니잖아 그러면 톨핑이야. 15세부터 아니야 그러면? 핑. 그거 전체용가인데. 부끄럽대. 부끄러움 그만해. 뭐가 부끄러워? 몰라. 톨핑 대화가. 여러분들 오픈마인드. 트월킹은 근데 괜찮지 않아요? 신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그거라 생각해. 어떤 거? 그냥
좀 불공평한 얘기긴 한데 그냥 했을 때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좋으면 돼. 좋게 해봐. 어,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너가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호감적으로 하잖아 너가. 그럼 된 거라고 생각해. 야, 형도 한 번만 해봐. 트월킹을? 어.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하면 좋지. 아니야 아, 미안해. 너무 갈 수도 있어. 진짜 시청자에서 두 배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래도 방금 잘 잡았. 진짜 바로 바로 형 바로 될 수 있어. 나 방금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근데 트월킹은 솔직히 나름 진짜, 나 못한다. 형 진짜 뻔한 줄 바이럴 돼. 아니 근데 트월킹 아니, 하기 싫다고. 진짜. 그럼 할 거면 이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 하기 싫어. 형의 명성을 이 순간도 올릴 수 있어. 부추기지 마. 형 진짜 뻔한 줄.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콘서트 한번 한 것보다 이게 더 바이럴 많이 됐어. 근데 그거 좀 억울하다요? 뭐요? 뭐가 억울해요? 이 바이럴화가 되는 게. 아니 바이럴 중요하죠. 바이럴화가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우리 CG들이 맨날 바이럴 해주잖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진정하래. 아 스티키 챌린지. 아 스티키 챌린지. 와 캐나다 유교보이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하이파이브. That's me. 후. 이룰 뻔해. 나를 이룰 뻔했어. 스티키 뭐였지? 어떻게 했지? 까먹었어 나도. 그거. 아 그거 너무 어렵더라. 어려워 보이더라. 뭐가? 춤이? 그건 진짜 완전 트월킹이잖아. 트월킹이지. 너가 해야겠네. 형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아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한 번만 해봐. 아 형 방금 제대로 안 했어 그거. 아 아니야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거 내 연습을 해야 돼. 한 번만 흔들어. 형 진짜 형 할 수 있어. 내 지금 내 뒤에서 보고 있어. 지금까지 좋아. 뭐 하고 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따다다다다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고고 오씨. 야 너가 아니 너 형 진짜 뻔하지 너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진짜 형 타서 너를 너만을 보여주는. 아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할 거면 아니야 이건 챌린지 아니야. 영상으로 달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래요, 그분들과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죠. 뭐 기회가 근데 왜 이래 진짜. 캐나다 유교보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트월킹이 먹혔어요 지금. 아 제가 또 이제 트월킹 하면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얘가 너무 트월킹의 대표 액자에 비쳐요.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안 보여. 안 보였지? 다시 봐봐. 해봐. 진짜 봤어? 보였어? 아예 팔밖에 안 보여. 안 보여. 엉덩이 안 보여. 나 진짜 깜짝이야. 어. 샤이보이 됐어요. 샤이보이. 안 미쳤다. 살짝만 그래. 엉덩이 아니야. 안 우리 오늘 그래도 우리의 컨셉은 보이프렌드 마티리얼. 이게 방금 넘어갈 뻔했어. 아니 보이프렌드 마티리얼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약간 나 내 아 아니다. 아니 할 거면 좀 해줄래요? 아니야 진짜. 아, 너가 해. 왔잖아, 지금. 너가 해. 너가 뭐를? 너가 트월킹 해. 못 땡겼는데 근데. 아 그런 말 있잖아. 막 도대체 막 이 셔츠 무슨 마테리얼로 만들었냐. 어 했지. 내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사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더라. 뭐? 이 마테리얼 너무 좋다고. 가디건. 이거 봐봐. 아 이거 뭐 플라틴이에요? 그니까 봐봐 해봐. 뭐 이거 무슨 매테리얼로 샀냐고 물어봐봐. 무슨 매테리얼로 샀냐고요? 무슨 소재예요? 아 무슨 그 매테리얼이라는 단어 써봐. 매테리얼. 아 한 문장을 해봐. What is this material? Boyfriend material 이렇게 하는데. 아 못 보겠어. 머리 아파. 못 보겠어.
그러니까 면접 약간 너가 막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본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해봐. 막 아니, 너가 예를 들면 이 뭐 이 material 이 material 뭔지 한번 만져봐. 이렇게 해야 돼. 너가 한번 해봐. Like check this material. 약간 아 뭐라 했더라. 그냥 이 그냥 한국말로 일단 해볼게. 무슨 material인지 한번 만져봐. 이렇게 해봐. 무슨 material인지 만져봐. 뭐 뭐 하다가 뭐 뭔데 하고 그때 이제 아 그냥, 내가 말하는 거구나. Boyfriend material. 뭐 좋은데? 엄마 왜 들어? 하고 이제 아 진짜 삼촌이래. 나 지금 삼촌 됐다고. Uncle Mark이래. 이렇게 해서 Boyfriend material 했어. 그럼 이제 뭐 갑자기 부끄러워. 그럼 이제 아니, 그때 끝이지. 아니지 그냥. 그때 하나 더 해야지. You're so cute though. 근데 그거 왜 한 거야? 어? 그때 나한테 하라고 했던 거. 아 내가 그래서 너구에 그 빠져가지고. 너. You're so cute though. 아 이 삼촌이래 진짜. 아 오늘 Mark Uncle이라 할 거야 이제. The Riz. Riz래 와. Riz. Riz? 너희 지금 산소에 소주 마틀려. 삼촌 오빠 피. 에이 삼촌은 아니다 솔직히. 맞아. 이제는 오빠가 이제 삼촌. 남편 매출이요. 여러분들도 써먹어요. 남편이 뭔지 알아요? 얘기해줘. 남편. 남편? 아, 난 또 플러팅인 줄 알았어. 아예 네. 아예 약간 억한 느낌인데. 플러팅? 한국어로 이런 플러팅 있나?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제 막 재민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막 대놓고 드립을 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머릿속에 드립들이 있기는 하는 애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막 지성이나 그때 지성이가 막 아, 이 줄 너무 이상해 막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이상해? 그럼 치과를 가라 그래. 그래서 근데 나만 들었거든? 난 약간 속삭이지. 어 근데 내가 듣자마자 와 이 미쳤는데? 하고 바로 마케팅 시작했지. 바로 이상해? 그럼 치과를 가. 그래서 형 온갖 욕을 하고 근데 그때 진짜 갑분싸 미쳤어.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나 근데 그때 처음 들었거든. 이상해? 아직 치과를 아... 가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그 순간 천재적이었어. 형 아재핑이라 아재핑. 아 이제 진짜 그만할게요. 아 오늘까지만 삼촌 할게. 아재 개그를 찾아봐야겠다. 아니야. 우리 오늘 그럼 진짜 삼촌 마티리얼 된다고. 이 제목이 아재 개그 레전드 퀴즈 몸 베스트.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진짜 나 처음 들었는데 너한테. 개가 벽을 보고 하는 말은? 아 우리 이제 웃음 참게 하자. 월. 맞아. 월. 하나 더. 와 나 진짜 삼촌인가? 아재 개그라고? 딸기가 힘이 세면? 와 딸기가 힘이 세면 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딸기가 힘이 세면 생딸기. No. Strawberry. 아 뭐야. 아 내 게 더 좋다. 뭐 형 뭐라 했다? 생딸기. 생딸기. 와 여기 진짜 쩔었다. 형 갔네? 갔어. 많이 갔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차에서 가장 차가운 곳은? 이거 못 들어봤어? 이거 알 텐데 이거 되게 유명한데. 차에서 제일 차가운 곳. 그거만 얘기. 한국어야 영어야? 한국어야. 차에서 제일 차가운 곳?
엉차. 엉차? 뭐 엉뜨다 아니고 엉차는 뭐야? 아 잠깐 이건 너무 현실적이야. 아니 그거는 현실적이지. 넌센스죠 넌센스. 차에서 오케이 다 한번 다시 얘기해봐. 차에서 가장 차가운 곳. 가장 차가운 곳. 차에서 가장 차가운 곳. 되게 유명한데. 차. 아,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차 가운데. 이게 정답이야? 차 제일 차가운 거? 어. 차 가운데? 어. 이해를 못했어. 차 가운데. 인더미더. 차 가운데. 차 가운데. 아 진짜. 아 미안해. 약간 진짜 화날 뻔했어. 차 가운데가 제일 차갑지. 제일 차가운 거. 차가. 아 오바야. 아 이건 뭔가 기분 나빴어. 엉차 싫어. 엉차는 뭐야? 와 이거 센 게 많네. 센 거 해봐. 센 거 하라고? 이건 약간 욕인데? 아, 욕은 안 돼. 지나가는 삶에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렸어. 그냥 그 끝이야. 그 때리면. 어. 모르겠어. 안 된다. 와 나 할 뻔했어. 나 아프다 할 뻔했어. 안 된다. 정답이 안 된다. 누워도 보이지 않는 천장은? 누워도 보이지 않는 천장. 아! 누워도 보이지 않는 천장. 눈꺼풀 아니지롱. 아니야 아니야. 어? 있다. 정답 있다. 맞아 맞아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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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있어 몸에. 몸에 있다고? 응. 알려줄까? 입천장. 대요 대요. 얘 쩔었다. 와 나 너무 진짜 깊이 들어갔어. 네 명이 오줌을 싸는 것은? 느낌 빡 왔어. 네 명이 오줌을 싼다? 어. 사줌. 아니야? 이거 아니면 뭐야? 포뇨. What? No, 포뇨. For P, 포뇨. 벼랑이의 포뇨 몰라? 애니메이션. 진짜 미안해, 내 게 나왔다. 사줌? 오줌이라네. 그래서 그게 왜 사줌인데? 아 미치겠네. 내가 만들어서 나의 아재 개그들을 그냥 써서 보내줘야겠네. That guy has one leg를 한국말로 하면? That guy has one leg. Yeah, 한국말로 바꾸면? 저 남자는 다리가 한 개다. 한 개 있다. 아. 뭐요? 쟤는, 저 남자는 한 개, 다리 한 개 있다? 저 남자 원래 그래.
원 레그레. 오 마이 갓. 와 이거 너무 센 거 많은데? 어 뭐야? 쟤는 맞췄어. 원래 그래. 오. 제노. 감기에 빨리 걸리면? 제노핑. 감기에 빨리 걸리면? 제노야, 감기 빨리 걸리면? 와 이거 근데 근데 방금 제노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 아프지. 아쉽다. 아 빨리 감기인데. 빨리 감기.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난 아직도 엉차에 미련이 남아. 아 엉차? 너무 바보같았어. 차 가운데.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를 영어로 하면 뭘까?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모터사이클. 아 어렵다. 어 박지성이다.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나 제노인데 컴백곡 이름이 뭐였지? 와 얘 진짜 어떡하지?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 어 해! 나 근데 내가 또 너무 미친 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냥 막 뱉어야 돼 이거는. 와 쥐성핑. 이 형 핑에 빠졌네. 나 지성인데 나 단점 세 가지만 말해봐. 제노가 보냈어. 뭐?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아 사무엘도 어떡하냐. 사무엘도 나보고 같이 밥 먹자 그랬는데. 그래서 너 밥 안 먹어. 진지하게 하지 말래. 일단 지성이가 본인 단점 세 가지만 말해보라고 했으니까 진짜 너무 많지만 딱 세 개만 얘기해줄게요. 일단 첫째, 우리랑 밥을 같이 안 먹어줘요. 와, 리액션 좋았다. 그 두 번째, 의자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아 거슬리죠. 방에 의자가 많은데 의자를 쓸 줄을 모르고. 이게 또 준비 시간이 있고 어쨌든간에 뭐 콘서트를 막 하고 어쨌든 막 스케줄을 힘들게 뭐 했어요. 어떤 스케줄 되게 힘든 스케줄이었어. 네. 그러면 조금 그 스케줄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꾸 눈앞에 뭐가 걸어다니. 뭐가 걸어다녀?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 한 180cm 뭔가가 걸어다니긴 해. 뭔가 커 근데. 네. 놓칠 수 없어서. 이 집중이 돼 이게.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나를 내 심장을 자꾸 때려요. 왜죠? 너무 귀여워서. 삼촌 다 됐네요. 반응 한번 봐보죠. 대답 안 해줘.
미안해. 이건 좀 넘어가긴 했다. 물음표. 퀘스천만 바로 뛰어난 거. 근데 진짜 가끔씩 지성이 보면 막 심장 아프긴 해. 막 아, 한 번씩 진짜 좀 그런 거 있지. 귀여울 때 있어. 한 번. 지금 마크 방이야? 내 방. 어디야? 문 열어놓고 있을게. I'm gonna leave the door open. I'm gonna leave the door open. 들어와 들어와 컴인. 다리 힘 없어. I'm gonna leave the door open. 아 이거 맞았네. Geno leave. Geno 아직 Geno 아직 안 왔어. 제똥이 제똥이. 제똥이 오는 중. 아 뭐야 이거 필터를 안 꼈네? 맞아. 뭐래 똥매? 조명도 사실 재민 작가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난 안 틀었지. 아 그래? 야 역시 우리의 이 가운데 자리는 제노 거였나 봐. 처음부터 계획된 사무가 있네. 다 참아야 돼. 앉아. 요새 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근데 진짜 이게 그 기분 알아요? 요즘 이제 뭐한 8, 9년 차 됐다고 해서 이제 뭐 약간 아니, 뭐 근데, 약간 뭐 나는 뭐좀 잠시만요.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있다요? 이제 콘서트 줄었네. 콘서트 끝나고 나서 양말 다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을 때 뭔지 알지? 상쾌함. 알긴 알지. 아는데 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그쪽에서 양말을 벗었지. 양말을 벗고 어디다 쑤셔넣지 마. 이걸 얘기한다고? 이걸 얘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얘기해? 오케이? 근데 그렇긴 해. 아 양말을 잘 벗긴 해. 자꾸 비벼. 맞아. 씻고 비비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긴 해. 암튼 여러분들 안돼. 왜? 찢었어. 어떡하지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잘못 키웠다 여태. 그러면은 진짜 쟤는 지금 보이프렌드 매출. 응? 보이프렌드 매출? 야 이거 야 이거 한번 야 이거 이 무슨 재질인지 한번 만져. 아니 그 영어를 써서 만져. 아 무슨 재질인지 한번 물어봐. 어떤 재질인지. 어떤 재질이야? 남신 재질. 못 보겠어. 아니 그러면 진짜 잠깐만 왔다가 올게. 열받네. 안돼 안돼.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냥 너의 인기척만. 아니 그니까 안돼 안돼. 재나 이게 남친 재질에. 야 근데 너 여기 약간 비춘다. 이걸로만 인사해 그러면. 아니 아까 그냥, 방금 거기로 가면 돼. 조금 왼쪽. 좀만 옆. 좀만 왼쪽. 좀만 왼쪽. 그렇지. 오케이. 아니 약간 그렇지. 어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보이네. 잘 보여? 보인다. 오케이 잘했어. 그 정도면. 오케이. 밥 먹으려고 기다렸구나. 치킨 왔어? 어 형 치킨이랑 같이 먹어. 그러니까 여기에 BBQ 치킨이 궁금하긴 하다. BBQ 치킨 뭐야? 후후후 이성벌 쟤네 형은 메이크업 안 해도 되겠네.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솔직히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아 이게 나 세수하다가 손톱으로 코를 찔렀어. 피났어? 피났어. 민준과 코 사이에 제대로 찔렀어. 내가 그 안 깎아줬구나. 응?
알아줘. 나 이제 왔나 봐. 아 죄송해요. 모든 게 드림으로 보여. 오케이. 아무튼 제노와의 이 어찌긴 랜선이라 해야 되나? 맛있겠다. 순살이야? 순살 같아. 제가 또 순살만 먹거든요. 오, 젓가락 들었어요. 제가 또 순살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역대급 가장 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역대급 피야 지금. 왜? 그냥 흐름 계획이 없어. 그렇긴 해. 어? 역시 나 면중. 난 밥을 골랐거든. 드레벨 티슈. 맛있어. 야, 너 맛있을 거 좀 줄까? 멋있어. 오, 샴푸 냄새. 제노. 소우 깨끗한 냄새. 나 진짜 차가운 물인데 그건 괜찮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없어? 없어. 미안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랑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시진이가 계신다면 맛있게 먹어요. 셀시인데. 응. 금방 빠져. 네, 살짝 당 냄새가. 맛있는데? 살짝 당 냄새가. 잘 씹어봐. 닭 냄새가 난다고? 그냥 일단 씹어. 왜 약간 한 번씩 훅 올라. 아닌가? 그냥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닭 잡네. 나도 근데 같은 생각이긴 했어. 아무래도 이게 치킨이니까. 난 닭 냄새 안 나는데? 왜 이거 닭 냄새를 잘 빼야 돼. 뭐야? 제노핑. 요즘 핑이 유행이래. 핑. 돌아버리겠지. 뭔 핑? 그러니까 하축핑? 오. 그렇대. 하트핑 재밌어? 안 봤어. 근데 요새 초딩들 대통령 아니야? 초등학생들? 나 그 본 적은 없는데 캐릭터 한 명만 봤는데 미쳤다. 정체성을 모르겠어. 사람이야? 동물과 사람 그 경계 어디서? 사람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때 이 오렌지 치킨? 맛있어. 너무 시원하다. 아 면이 맛있네. 그래. 밥이 좀. 사람이 나오구나. 이건 무슨 면이야? 테리야끼 누들? 재민이 밥 먹어도 돼? 어떻게 하면 되겠지? 화장실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싸워야지. 눈이 초롱초롱. ASMR 치킨 이러는데
전면 카메라 켜고 있던 거 아니지? 아 아쉬워. 아. 립 정보 이거. 이거 치킨 소스요. 메이크업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치킨 기름. 립 정보. 디올 같은데 디올. 근데 몇 톤인지 모르겠어. 외국에야. 유토. 그거까지 안 적 한 번도 없어. 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치킨이 빛을 보지 못하고 추락했어. 섹시하대. 호수를 안 남자. 정확히 말하면 치킨이 고수든 남자 나의 위를 보지 못하고 추락했지. 재민이의 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쌍한 녀석. 내가 구원해줄게. 무슨 댓글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니 그냥 계속 읽고 있었어. 한국에 있는 시즌이 있어요? 많아요. 한국 더워요? 많이 덥다며요. 그쵸? 한국 30도 아니야 지금? 아직도 더워요? 그냥 가을 느낌이 안 들 것 같은데 나는? 혹시 덥대. 한국 완전 가을이 더워요. 삭제됐나요? 엄청 덥대요. 32도래. 아직도 덥구나. 근데 우리 갈 때쯤에는 좀 조금. 아니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우리 가는 거? 지성이 아직 있다. 지성아 왜 자꾸 뒤에서 숨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와서 당당하게 말을 해. 지성이잖아. 지성이 지금 방에서 서 있을 것 같아. 지성이 라디오처럼 듣고 있다. 진짜로? 야, 감성 있네. 그래서 우리 컴백 언제야? 우리 컴백 언제야? 너는 알아? 저는? 유럽도 갔다 오고 나서 언젠가 좋았다. 11월 11일? 는 아니야. 그때 아직 맞아? 아니죠. 유럽에 있지 않아? 11월 11일 아니야. 어 근데 좀 진짜 좀 11월 11일 아니야. 이게 치킨 기름이 반짝이게 해주긴 하네요. 무슨 치킨 기름? 판다 아닌 기름? 난 이건 거 같아. 이건 치킨이야? 네, 런던인 거 같습니다. 그때 유럽 다녀와서 언젠간 유럽 갔다 오고 나서 언젠가 하지만 연말 전에. 야 정확했어. 그 사이 어디냐고. 딱 그 사이. 회찬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암콘 전인가요? 응? 암콘 전인가요? 그건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난콘에서는 볼 수 있지 않나? 야!
걔는 머리 많이 길었네. 좋겠다 진짜. 뭐가? 뭐가? 재민아, stay healthy. Thank you. Stay healthy too. 오케이, 그냥 얘기해 줄게요. 우리의 컴백은 11월. 안 돼. 됐어. 그러네. 고양이들 잘 있어? 이번 타이틀 몇 글자? 네 글자. 아니야.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영어로 할 거면은 아 한국말로 할 거면 맞아 맞아 맞아. 한국말 맞아. 그치? 근데 보통 발음은 한 번에 나니까. 열세? 멈췄다. 너무 스포가 뜨거웠나 봐. 목소리는 들려요, 여러분들? 어, 근데 댓글은 Come back. 화면만 멈췄어. Come back. 이렇게 되나? 근데? 뭐가? 이렇게 렉이 굴릴 수가 있나? 나 처음 봤어. 잠깐 한번 나갔다 그럼 아니요 그 카메라를 껐다 켜봐. 근데 잠깐 정면 카메라를 하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오, 와 안 됐어. 미쳤다. 그냥 갔네 갔어. 멀리 갔네. 오 마이 갓.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밥 마저 드시고 우리랑 발걸음 소리예요. 떠나는 그거 어떻게 이거 진짜 뭐 어떻게 그냥 일단 오늘 여러분들 I think 여러분들 do you believe in destiny? This I think is our destiny for today. 지성이 아직도 있어. 지성, 야 지성아, 지성아 이럴 때 너 음성 라이브 많이 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라디오 같다. 형 데스티니 다시 한 번만 그 우주의 대화를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멈춘 순간이 그렇게 막 엄청 못생긴 순간이 아닌 것도 너무 대단하다. 캡처 타임이지.
발걸음이 경쾌하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미쳤다. It's fate. Is this fate? Yeah. Okay. That's a fact. 지성아, this is fate, and that's a fact. 깊은 마음을 깊게 간직한단 말에 feel like what we gonna stay 이거 하나 is that buffering? It is. 지성이가 요새 형한테 영어 많이 물어보잖아. 지성이가 맞아요. 그 멘트 열심히 물어보더라고. 철로도 저는 요즘 마크형한테 불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멜시? 나 순간 헷갈렸어. 아, 아무튼 진짜 I'm so happy happy happy. 우리 이 버퍼링 하필 우린 진짜 버퍼링이야. 가수는 우리 가수는 그 노래를 따라가나 봐요. 이 버퍼링 마저 즐기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Stress that bring it back.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연휴 잘 보내시고 That's right. 잘했어요. 아쉬핑 바이핑 안녕핑 바이핑. 여러분들도 밥 잘 챙겨 먹고 당황스러운 마무리지만 당황핑 저러 주저 와이핑 버퍼링핑이래. 아니 와 근데 우리 오래했다. 우리 한 시간 넘게 했어. 요즘 MZ는 핑을 붙이는 거야? 몰라.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자. 파이핑 괜찮다. 파이핑? 사랑핑. 아무튼 서핑. 서핑. 펌핑. 여러분들 잘 자요 핑. 핑핑아. 드리핑. 트리플 러브 러브 트리핑 트리플 러브 러브 이 마음에 대체 이거 누가 꺼줘 나 내가 진짜 끈다. 여러분들 저 진짜 우리 갈게요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나잇 가이즈.